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남해안 일원에 내려졌던 고수온 경보가 주의보로 대체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통영, 수도 등 남해안 일원에 내려졌던 고수온 경보를 16일부터 고수온 주의보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수온에 따른 남해안 양식장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양식어가들의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에서 난 달걀 가운데 어제까지 검사하지 못했던 8개 농약 성분 가운데 에톡사졸 등 5가지 성분을 검사한 결과 71개 일반 산란당 농가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페트론잇로티튼 등 나머지 3개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검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경호 신임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오늘 창녕의 한 산란당 농가를 찾아 기준에 따른 약품 사용과 출하 전 철저한 당부를 검사했습니다. 또 창녕 하만보를 찾아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려면 국가와 경남, 부산 등 관계 지자체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경상남도가 할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되고 26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안고 있는데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 고등학교 등교길, 피켓을 든 학생들이 섰습니다. 피켓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 해결되지 않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역사인식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위안부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역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바로잡아주고. 경남 지역 중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교내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학교 역사탐구 동아리 학생들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점심시간에 잘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네. 소녀상 훼손도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직접 찾기도 합니다. 위로와 함께 청소년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배로 왔는데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배에 쓰니까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공부하고 알리려는 청소년들이 있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BNK금융지주의 새 회장 선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BNK가 처한 상황에서 내부 인사냐 외부 인사냐 회장 후보를 따지는 게 합당한 일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선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지주 새 회장 내정자를 뽑기 위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는 날, BNK 부산은행 노조는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 된다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다른 적폐 세력이 발생하고 우리 BNK 금융그룹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3명의 후보 가운데 외부 인사 1명은 빼고 내부 인사 2명 중 1명을 추천하라는 게 노조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내부 출신 전임 회장 2명이 LCT 비리 등에 연루돼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전부 겸하고 있으니까 뭐 완전 제왕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배구조상 문제고 사회이사나 뭐 비상임이사도 거의 지주회장이 임명한 거 아니가.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BNK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고 이사회 규정 개정 작업을 시사했습니다. BNK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2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사회에 추천할 회장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마산 갑보신항을 찾은 자리에서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에 중앙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할 근거가 약하다며 지자체, 정치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갑보신항은 애초 사업 계획이 잘못된 사례라며 지자체와 사업자가 새 발전 계획을 세우면 해수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는 김 장관에게 로번랜드 주변 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마산 마리나 개발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창원시 진해 출신으로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괴암 김주적 선생의 자서전 출판회와 작품 전시회가 진해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김주적 선생은 1943년 학생 조직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준비하다 옥고를 치렀고 해방 이후 마산 미술협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의 자서전에는 선생이 마산형무소 수감 생활과 일제의에 겪었던 고문과 신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소 빅3가 세계 수주 잔량 순위에서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우조선 해양의 수주 잔량이 42척, 596만 4천 CGT로 1위를 차지했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55살 남모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2,5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